마사오와 죽돌이의 아브라이오. 오늘은 일본어와 한국어 중에서 발음이 비슷한 거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죽돌이는 최고예요. 일본어로 뭐죠? 마사오상와 사이코데스. 죽돌이는 최고예요. 마사오상와 사이코데스. 네. 네. 오늘 죽돌이 결석했어요. 일본어로요? 이름을 좀 바꿔서 네. 마사오상와 개새끼데스. 아, 저 새끼 저. 예. 그렇죠. 결석은 개새끼. 네. 그리고 최고는 사이코. 네. 입니다. 나날이 오프닝 멘트가 떨어져 가고 있는 경건하고 진솔한 교육방송 마사와 죽돌이 아브라인이 연구 오늘 그 13번째를 시작합니다. 본 방송은 더러운 표현과 추접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복도에서 뛴 적이 없거나 걸을 때에도 노란 줄을 따라 발 뒤꿈치를 들고 걸었던 분들은 본 방송의 청취를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 피부 미용, 변비 해소, 두피 관리. 이 밖에도 많은 효능이 있지만 짧은 광고에서 탄산수의 모든 효능을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탄산수 제조기의 품질과 가격입니다. 주식회사 사이들은 한국식약청에 정식 인증된 탄산수 제조기 소다 스파클 정품을 오직 딴지마켓에서만 충격적 최저가로 판매합니다. 강력한 성능, 압도적 최저가의 소다 스파클이 딴지스를 후원합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요. 우주소년 아톰. 예. 아,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렇죠. 푸른 바다 저 멀리. 아, 예. 아니잖아 그거. 푸른 하늘 저 멀리 나라라. 맞나? 저는 세대가 달라서요. 아, 예. 우리 삼촌 세대에 했던 아, 삼촌 세대요? 아, 네. 얼마 전에 나이가 공개됐는데, 예. 49이라고 그렇게 트위터에 소문이 떠돌고 있더라고요. 너잖아, 이 새끼야. 범인은 너잖아. 아닙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네. 네. 살 수가 없고요. 아무튼, 저는 이 우주소년 아톰. 네. 그, 일본 만화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네. 일본 만화의 천황. 데츠카 오사무. 아. 원작의 우주소년 아톰. 이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 여자애들. 여자애들요? 예, 그, 허벅지하고 종아리가. 예. 일자로 이렇게 딱 나와 있는 애들. 아, 예. 아톰 다리라고 하죠. 초등학생 다리. 마사오 님이 예,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군요. 일자 아니, 다리. 아니요, 아니요. 예. 그냥 아톰 다리가 떠올랐어요. 그럼 이상한데 연결을 지키는 것 같고. 아, 그러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그 일본 학교에서 그 예전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선생님은 대체 누굴까요? 선생님. 너의 선생님은 누구야? 선생님이야. 네. 선생님이라고 했어. 알았어. 그 대신 다시 들어보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아톰이 네. 그 일본 로봇 공학 발전에 그렇죠. 예, 네, 되게 도움이 많이 됐대요. 그 그렇죠. 상상력을 자극해서 그렇죠. 그걸 본 로봇 공학자들이 네. 아 정말로 이제 로봇을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에반게리온.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참 네. 우리 그 벙커게리온 초호기가 예. 장여 아, 예.
안타깝습니다. 결석을 했죠. 예. 그래서 빠졌는데 그때 이제 태용 PD도 피곤해 이틀 밤을 못 자가지고 예. 나가서 자고 우리 단둘이 녹음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호기 그러니까 이제 괜찮냐 예. 장염 나았냐 오늘 왔길래 물어봤더니 이제 장염은 나았는데 예. 변비에 걸렸던 거예요. 아, 안타깝네요. 도대체 너의 장은 예. 문제가 뭐야? 아주 예민합니다. 아 그렇구나. 어 그리고 또 장염이랑 변비가 나오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요. 소다 스파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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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활동을 지지합니다. 예.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맛있더라고요. 네. 실험 넣어서 먹으니까. 그렇죠. 그, 공지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네. 해프닝. 네. 거기에 그, 청취 인증샷 콘테스트. 예. 솔직히 말해서 예상 외로. 네. 저는 한 7장 올라올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오, 예. 그 남자분 뭐 많이 올리시는데 여자분이 또 그렇게 대놓고 올리시는 거는 예. 예상을 못했어요. 예.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이디어들도 참 정말 다양하고 예. 그 호응도라 그런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예. 마사오님 예. 얼굴도 올라가셨죠. 옆 모습이긴 하지만 아, 예. 예. 이제 8월 31일로 확정됐죠. 예, 확정됐습니다. 예. 8월 31일 토요일. 토요일 오후 4시. 오후 4시. 예. 아브나이 니온고 예. 이쿠이쿠 쇼. 네. 그 마사오님 이렇게 단독 무대로 예, 이쿠이쿠에 관한 이렇게 모든 거를 이렇게 네. 보여주신다고 하는 이쿠이쿠 쇼는 아직 가제고요. 네. 제가 오늘 딱 했는데 쇼 이름을 이쿠이쿠 쇼로 할까 뭐로 할까 막 고민하다가 네. 쇼쇼 오마치구다사는 어떨까? 그 센스 괜찮네요. 괜찮죠. 쇼쇼 오마치구다사. 이게 이제 전화할 때나 뭐 그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할 때 쓰는 말이죠. 쇼쇼 마치고 다사이. 요걸로 할까? 이쿠이쿠 쇼로 할까? 예. 고민하다가 요걸 투표로 하면 예. 당연히 이쿠이쿠 쇼가. 그렇죠. 임팩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 제 마음대로 정하려고 예.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예. 그래서 그 대외적인 시선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가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래 왔던 건가요? 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 착각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동사무소에 가서도 떳떳한 사람이에요. 만약 신경을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너처럼.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쇼쇼 마치구다사이와 이쿠이쿠쇼 예. 중에 뭘로 할까 아직 고민 중인데 아무튼 이제 해프닝에 예, 많은 올리셨죠. 분들이 이제 올리시겠지만 재밌는 게 청취 네. 인증샷을 올리라고 했는데 의외로 네.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뭐 호주 그렇고요. 예, 라즈베리를 뭐 따는 모습인가? 그리고 예, 그런 그러니까 걸 같더라고요. 해외에 예.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 네. 많이들 계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끝. 아, 오늘 끝. 오늘 끝. 이 지금 녹음하는 이 방송이 업데이트 되는 것이 청취 인증샷 콘테스트 마감. 아, 오시마이. 네, 그렇죠.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이어서. 네. 네. 내가 제일 오지에 산다. 아, 예. 오지에 산다. 예. 그러니까 예. 내가 양평에 산다. 아, 예. 내가 서산에 산다. 예. 안 통하겠죠. 예, 안 통하겠네요. 근데 예. 괜히 시드니 이러면, 예. 대한민국에서 줄자를 이렇게 그어서, 예. 시드니가 먼 것 같지만, 근데 어디 시드니 따위가 명함을 내미냐. 나는 과테말란데. 예. 그랬더니, 웃기고 안 돼. 난 소말리아인데. 아, 예. 그건 강하네요. 그렇죠. 예. 소말리아, 말리, 뭐 예. 이런 거 있잖아요. 가봉. 거기서 원숭이랑 같이 사진 찍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코뿔소 타고 사진 찍고. 그런 거 보면 딴지 뭐 그 들어오는 그 방문객 그 지도를 보면은 이상한 게 지금 아프리카 쪽만 없어요. 신기해요. 아프리카 있다네요. 예. 네. 있답니다. 예. 있답니다. 예. 죽돌이 너의 소속이 어디야? 저는, 조선일보 딴지... 아니야? 조선일보? 예, 주 딴지그룹, 딴지일보. 예.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조선일보는, 예, 뭐, 예, 이건 대답을 하지 않을게요. 예. 논란의 여지가. 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콘테스트는 뭐 대상이니 우수상이니 필요 없죠. 예. 왜냐면 제일 오지. 예. 그니까 무조건 한 명일 테니까. 그리고 보면 해프닝은 속일 수도 없겠네요. 그렇죠. 대략적인 위치가 나오니까. 위치도 나오고 또 실시간이고. 예.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설마 있겠냐. 예를 들어서 나는 서대문구에다, 나는 마포구다, 이렇게 옆 동네. 예. 예. 그러니까 나는 말리야, 그랬더니 나는 가봉이네. 예. 이런 일은 없겠죠, 설마. 예. 그럼 공동승으로 하지 뭐. 그러게요. 그래서 예. 오로지 대상 한 명. 아, 대상 한 명. 그렇죠. 그러면은 막, 예를 들어서 대서양 한가운데 막 북극, 네. 남극 이런 데가 나오면 어쩌죠?
되는 거죠. 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세종기지. 세종기지. 아, 어, 그거 좋네요. 네. 세종기지. 세종기지에서 네. 물개랑, 네. 물개가 아니라 뭐냐, 그, 북극곰. 예. 북극곰한테 막 하반신을 뜯어 먹히면서 인증샷을 찍은 거지. 세종기지가 남극에 있는데 어떻게 북극곰이 있어? 아. 자, 여러분. 예. 놀랍죠? 놀라운 사실이네요. 예. 만약에 예. 세종기지에 계신 분이 예. 남극에 위치한 세종기지에 있으신 분이 예. 북극곰한테 뜯어먹히고 있다면 예. 세계적인 특종이겠죠. 야. 오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런 거. 예. 예. 그럼 뭐 대상이죠. 예. 정말 예. 나와도 무섭네요. 이거는. 그분은 어 의족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의족 할아버지 아니, 과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 북극곰한테 다리를 뜯겨먹은 거지. 아, 혹시 형의 치밀한 스토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럼요. 아, 그분이 세종기지에 계셨는데. 예. 예. 야, 이 스토리가 또 공개되는군요. 네. 예. 그래서 그 콘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세계 곳곳에 숨어 계시는. 네. 참 희한하죠. 왜 아브라인 니온고 청취자들은 숨어 지낼까요? 그러게요. 뭐 무슨 죄를 졌을까? 네. 뭐 교육 카테고리에 분류돼 있고 네. 교육 방송인데 어,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급병은 알기 싫다 뭐 이런 거, 파묻힘 네. 이런 거, 아, 예. 이런 걸 딴지 그룹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를 들어요. 예, 내가 듣고 있어요. 아, 예, 예. 어, 대학생인데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과일 깎으면서 이렇게 딱 들어오셔가지고, 어, 머드님, 아, 예, 그, 뭐, 시사 프로그램, 파워 팟캐스트 들어요. 이러잖아요. 예. 근데, 어, 아브나인 니온 걸 듣고 있어요. 예. 근데 엄마가 들어와서, 어, 머드님, 몰라! 예. 아,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예. 아니면은, 예. 아니에요, 아무것도. 예. 예. 왜죠? 그러게요. 근데 마치 컴퓨터를 끄는 그 심정이 이해는 갑니다. 그래요. 난 너희들이 이상해요. 네. 자, 그래서 그 콘테스트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떠들고 있는 이 회차 13회가 업데이트 되는 날이 인증샷 콘테스트 마감이자 어, 세계 오지 네. 이 콘테스트 어,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개시하고요. 어, 그리고 우리나라에 저도 몰랐는데 우리나라에 네. 특히 이 아브나인 연구 청취자들 중에는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아, 그런가요? 지금 네. 이 스튜디오에 예. 네. 모셨는데. 아, 예. 아, 정신이 나가신 분들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예. 엄마가 뭐든지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예. 뭐 이러거나 아니면 예. 아, 몰라. 이러거나. 예. 이게 노멀한 그 반응이라면 그렇죠. 정상적이죠. 차비를 들여서 예. 자기 시간을 들여서 예. 스튜디오에까지 와서 예. 이 지랄을 보고 계신 분들은 예. 정상일까요? 아뭐 아닐 것 같네요. 예. 예. 거기다 먹을 것도 사 오셨어요. 예. 제 정신이에요. 예. 자, 세 분 모셨는데요. 저도 아직 제대로 인사를 못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자기소개 한 번씩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디는 코디고요. 네. 예, 근데 응모는 만나면 좋은 친구라는 그런 응모를 해가지고 아. 뽑혀서. 아, 맛나면 예, 좋은 친구. 예. 만나면 좋은 친구. 예, 맛이 나면 좋은 친구. 예, 예. 예. 저분이시군요. 네, 예. 저분이시구나. 예. 아주 자, 뭐, 예. 자. 친구를 맛보니 어떻던가요? 맛있던가요? 예. 경험에서 우러나왔겠죠, 아무래도. 북극곰이다! 예. 야, 의족. 예. 예. 자, 그, 제가 그러면, 이제, 그, 응모를 하신 작품이. 네. 맞다! 예. 뭐야, 작품이죠. 작품이죠. 예술성이 돋보입니다. 예. 맛나면 좋은 예. 친구. 예. 맛이, 네. 맛나면 막 좋은 친구. 그렇죠. 예. 맛나면 좋은 친구. 예. 맛없으면 나쁜 새끼. 그렇죠. 아, 그렇게 되네요. 그렇죠. 역으로 하면은, 그렇죠. 맛 없으면 친구가 아니죠. 그렇죠. 예, 맛이 있어야죠. 예. 어, 그러면, 예. 얘랑 나랑 친구를 맺으려면 일단 맛을 봐야겠네요. 아, 그러겠네요. 아, 처음 알았네요. 저 몰랐던 그렇죠. 사실인데. 근데, 그, 코디님이라고 하셨죠. 네. 혹시 그거 아십니까? 그, 어린애들 있잖아. 애기들이 본능적으로 새로운 물건이나 어떤 게 보면, 먼저 입으로 가져간대요. 그런 겁니까?
여튼 뭐 소개팅이나 사랑을 만나는데 네. 보통 어른이라면 사회인이라면 네. 명함을 주잖아요. 네. 혀를 내미나요? 네. 일단 핥아요. 아, 알겠습니다. 아, 아, 그러시구나. 예, 네, 뭐 학술적으로 뭐 구강기 이런 단계 아, 그렇죠, 아직 그렇죠, 네, 머물고 그렇죠. 계시는 그렇죠. 허드님이시고요. 네. 예. 뭐 자기 정보나 뭐 나이나 사는 곳 이런 거는 뭐 굳이 안 밝히셔도 되는데 밝히실 수. 있으면 밝히세요. 예, 예. 아, 사람을 자연스럽게 파멸로 이끄는. 예. 어, 회사는 섭류회사 다니고 있고요. 네네. 어, 사는 데는 그 서울역 근처. 네. 있고요. 서울. 택시 타고 왔어요. 서울역. 네. 그거는 모르겠고요. 자, 지금 추적 들어가고 있어요. 예. 섬유회사 다니는 서울역 근처 거래자 예. 아. 범위가 상당히 좁혀졌죠. 네. 자, 그 친구분이신가요? 네. 아, 친구분이 이제 아 응모는 안 하셨고 네. 그냥 친구분인데 알겠습니다. 뭐 응모 작품이 없으니까 따로 인터뷰는 안 할게요. 네. 네. 자, 이제 남성분이에요? 아. 예, 남성분이에요? 어, 예, 자. 유명한 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플루토입니다. 네, 플루토. 예. 불의 왕자. 아, 예. 예. 그 식물 패티시를 가지고 계시는 예, 바로 그분입니다. 그렇죠. 저 선천적인가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눈 뜨신 케이스인가요? 식물 패티시에 대해서? 그 방송을 타고 네. 친구들 사이에서 네. 식물 성애자가 됐습니다. 아, 예. 아. 예. 그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기억에 나는 게 그때 그랬어요. 제가 무슨 멘트 쳤냐면 야 이분은 수목원에 가면 작살 나요. 어, 그렇죠. 오,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고 네. 카메라로 찍어보고 싶어요. 네. 그 안에서 혼자 이렇게 내버려 두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학습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선천적인 겁니까? 네.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사실 그냥 어감이 네. 어감이 좀 그래서 네. 그냥 떠올랐는데 아 그럼 어감 패티십니까? 네. 아, 언어에서 느끼시는군요. 네. 예. 국어책을 보고. 아우, 어우, 국어 시간에, 네. 어우. 국어 성적 어떠셨어요? 좋은 편이었습니다. 좋아 죽죠. 아, 역시. 예. 예. 우리가 있잖아요. 이코 이코 하면 예. 잊어버리지는 않잖아요. 예. 국어책을 통으로 외워. 예. 국어 대사전을 외웠다는 소문 있어. 어우, 그걸 섞어서 이제 식물 도감 같은 거 읽으시면. 아, 예. 어우, 예, 상상을 할 수가 없네요. 아. 그렇죠. 식물 도감. 예. 대단합니다. 어, 예. 협찬, 예. 받으면 한 번 드려야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플루토. 예. 네. 플루토님이시고, 뭐, 개인정보가 드러날 건 좀 소스 좀 흘려주시죠. 아, 형, 수원 성이야. 어? 수원. 형, 궁금한 데 이걸 왜 흘려야 되는 거야? 어? 파멸하는 걸 아, 그렇구나. 예. 수원 하시나요? 예.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야, 이거는 좀 추적이 어렵는데. 예, 거짓말 아닐까요? 추적이 어려워요. 근데 수원 사시는. 그렇죠. 근데 오늘 날짜가 참 좋아요. 그, 광복절 전날이라서. 예, 광복절 이브에 예. 이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일본어 방송. 아, 예. 좀 그런데. 예. 예. 대한민국 얼굴에 똥칠을 하는 방송을 하고 있죠. 예. 아무튼 반갑습니다. 환영하고요. 예. 자, 그래서, 어, 이분들하고 함께 오늘 진행을 해보죠. 예, 지난 시간이죠. 네. 어, 지난 시간에, 그, 러브스토리. 아. 로맨스. 예. 확 펼쳐졌어요. 감사합니다. 예. 아니, 네 얘기 아닌데. 아니, 여행 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예. 그, 저, 병편지. 아, 예. 그렇죠. 거기, 그리스인 팔라바. 예. 예, 어머니인 네. 조세피나. 아니, 뭐 언제 들어도. 예, 미세스 조세피나. 예. 와? 아, 그,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네. 그 세계적인 지도자죠. 넬슨 만델라의 예. 먼 친척벌로 추정되는 예. 존슨 만질레. 아, 뭐야, 그게. 아, 아니,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신 분의 네. 친척을 그런 네. 식으로 만들면은. 뭐야? 예. 존슨이 이상해요? 아니. 탕도 있잖아요. 존슨 탕이 있어요? 아, 있어요. 존슨 탕이 뭐예요? 그렇게... 그걸 끓여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 끓이는 걸 둘째치고 그걸 왜 먹어? 아니, 아니 먹습니다. 넌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예, 네. 아니 잘 먹습니다. 아니, 아니 그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부대찌개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예, 뭐. 소세지. 아, 그 존슨탕이라고 붙여놓은 데가 있어요. 80년대 경양식집을 연상시키는 메뉴판. 그 중에서도 존슨탕이라는 생소한 이름이 눈길을 끕니다. 부대찌개 자지가 들어가요? 아. 아니, 안 들어. 비슷해, 비슷해. 예, 예. 아, 그런 이름을 붙인 데를, 예, 제가 봤습니다. 네. 예. 예. 아니, 저는. 알겠습니다. 아니, 그걸 먹는 게 아니라. 네. 부대찌개를 먹는다고요. 아, 부대찌개? 예, 부대찌개를 아. 먹는다고요. 근데, 마이클탕도 있을 거고요. 예, 마이클탕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스미스탕일 수도 있을 텐데. 예. 허구 많은 이름 중에. 예. 존슨탕이라고요? 예. 예, 아, 저는 본대로 말합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나라엔 존슨탕이 있어요. 예, 예. 그, 사진으로 많이 떠들고 그랬습니다. 저는 해구신이라 그러죠. 어, 네. 물개불알. 아, 예, 예. 그런 그렇죠. 건 먹는 인간들은 얘기는 들어봤어도 예. 존슨탕이랍니다. 예, 아, 그게 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예, 예, 아, 그게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요. 뭐가 들어간다고요? 그게 뭐? 그게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요. 그게 뭐? 예.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거의 정체가 뭐예요? 어, 예, 소세지요. 아, 소세지. 소세지요. 소시가 안 들어간다고요? 예. 부대찌개 소세지가 안 들어요? 햄, 햄이요. 햄이요. 예, 햄. 알겠습니다. 햄입니다. 자, 네. 존슨탕은 먹어요. 아, 예. 거기까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예, 먹습니다. 예. 예. 근데 이분의 성함은 존슨 만질레. 네. 만델라의 먼 친척벌로 추정이 되는? 예, 추정입니다. 예, 네. 팩트는 아니고요. 어, 아직 확인된 바는 없어요. 예. 나중에 나옵니다. 어, 이것도 나중에 나오나요? 그렇죠. 네. 미세스 조세피나와 미스터 존슨. 예. 네. 미스터 만질레의 예. 러브스토리죠. 어, 오, 그래서? 예. 그 병, 편지를 득템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 죽돌이와 아사코가 의기투합하죠. 네. 아사코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 그렇죠. 그렇게 발견하는 게 흔하지 않은데. 그렇죠. 예. 거기다가 또 더군다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 한 달이 건너서. 그러니까 미스터 팔라바는 알잖아요. 그리스인 팔라바는. 네. 그럼 걔의 엄마라는 거야. 너무 신기하지. 예. 그러니까 아사코가 찾으러 가자. 전해주러 가자. 예? 좋네요. 예, 그렇죠. 예.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침은 닦고 방송. 아, 무슨 침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인 줄 알아. 진짜잖아. 아, 뭘 침을요 여기에. 어, 자 예. 저기 저 코디님. 네. 침을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삼키는 것 같아요. 네. 아, 뭘 삼키는 것 같아요? 우와, 이런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어, 편먹기를 하고 있어. 오, 자, 어, 안 되겠네요. 그래서 네. 여행을 갑니다. 네. 어디 사냐고 했더니, 그, 지금 산토리니 섬이잖아요. 네. 스토리가 얼마나 치밀하냐면요. 이 그리스에는? 네. 미코노스 섬이라고 있어요. 아, 아까 방금 전에 그 5분 전에 와서 커피 들어. 그리스 미코노스가 떠있던데, 아, 거기군요. 아, 제가 불과 5분 전에 마사오니 컴퓨터에 이제 치면서 미코노스를 봤는데, 아, 여기서 나오는군요. 그, 논란의 여지가 있죠. 아, 예. 예. 미코노스 섬이라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한 1년 전에 기억이 나네요. 어렴풋이. 1년 전 얘기라서. 네.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1년 전에 제가 이 스토리를 집필할 때, 어, 네. 어, 미코노스 섬을 간다고 하면서 관련 검색을 해봤어요. 어, 1년 전에. 그렇죠. 오, 예. 그랬더니 뭘 놀랐는데, 네. 미코노스 섬이 반문화가 꽤 유명한 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렇대요. 실제로 예. 검색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 예, 뭐 5분과 1년이라는 그 시간에, 예, 그게 같은 걸 쓰시는군요. 예. 어, 예, 시간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거, 예. 어. 몰라?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미코노스 섬에 산대요. 네. 그래서 일단 어, 기차를 타고 내륙으로 가기로 합니다. 네. 어디로 가는지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아테네로 가죠. 몰라. 네. 아까 화면에 아테네도 있다고요. 네. 오늘은 스토리가 조금 유출됐네요. 네. 네. 제가 살짝 지나가면서 네. 조금 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뭐 1년... 앞으로 너 앞으로 나 작업할 때 근처에 오지 마. 아니 1년 전에 짜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네, 그 5분 전에 전 휴가 갈 때 찾으시고 계신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예. 네. 아테네는 아니겠죠. 아니죠. 예. 아테네가 아니고요. 예. 아테네로 할까? 네가 그렇게 아테네 패티시가 있다면 아테네로 해줄게. 어, 어려운 건 아니야. 어, 뭐
형이 뭐 내가 해주는 대로 또 해주니까 네. 나도 아테네로 했으면 좋겠어. 네. 응. 오케이. 자, 그래서 둘이 기차를 타고 네. 아테네로 갑니다. 기차 여행을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상상하시면 돼요. 분위기가. 우리 뭐 연인들끼리 많이 그거 하잖아요. 춘천 가는 기차. 아, 타고 예. 여행길. 뭐 계란도 까먹고 막 이러잖아요. 예, 닭갈비도 먹고. 예. 그런 거 상상하시면 됩니다. 기차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떠나고 있습니다. 기차 여행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기차 여행 네. 또 기차 되게 좋아하죠. 일본에서도 기차 되게 좋아하고. 그죠. 네. 일본은 또 특히 기차의 나라잖아요. 네. 기차 오타쿠들도 많고. 네. 나 그래서 지금 문득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 내 일본에 있을 때 봤던 거. 전철 타고 가는데 하필이면 맨 앞칸에 탔다. 어떻게 우연히? 그러면 운전석이 요만한 창으로 보이잖아. 아니 이렇게 들여다 보이잖아. 근데 일본 전철은 이제 그 철도고등학교 나온 졸업생들 그 수습이나 그런 애들이 하나씩 껴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대체로 기관사들이 젊어요. 혼자 탔더라고 그날.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바로 앞칸에서 조종석을 이렇게 들여다 보는데 별 생각 없이. 근데 걔가 어떤 느낌이냐면 마징가 제트를 조종하는 사람 철이의 느낌. 예. 정말 자기 혼자 자기 혼자 자. 요시! 막 이러면서, 뿌뿌! 막 이러고. 아, 자기 혼자 손짓으로? 어, 손짓으로 뭔가를 하고, 막 수신호를 하고, 뭐라고 말을 막 해. 그런데 이게 그, 훈련받은 어떤 제스처가 아니라, 자기 조금 좁은 공간에 자기 혼자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혼자 로봇을 조종하고 있는 거야. 그런 기분으로 가는 거야. 와, 그 제3자 입장에서 형이 그걸 봤던 거 아니야? 뒷모습을 이렇게 봤어. 걔는 내가 보는 것도 모르고, 소리도 안 들리니까. 그러고서 뭐라고 하는지는 소리가 안 들려서 모르겠는데, 제스처나 딱 뉘앙스가 그러고 놀고 있더라고. 역시 그죠. 그러면서 놀고 있더라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자, 그래서 기차 여행을 가는 거예요. 네. 가고 있어요. 재밌겠죠. 그런데 많이 뭐 가방에서 뭐 군것질 주전부리 꺼내 먹고 막 이러죠. 네. 그리스 기차에 우리나라처럼 그 홍익 그거 있잖아요. 아, 예. 그 계란하고 뭐 이런 거.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스에는 그게 다고 봐요 나는. 왜 자신이 없죠? 치밀한 스토리를 위해서 사전 답사를 하셨을 것 같은데 맞죠? 군사원 정도 그렇죠. 되면 저는 예. 3박 4일을 갔다 왔는데 예. 예. 없어요. 아 없어요. 예. 아 없군요. 예. 만약에 있다면 예. 저 다녀온 다음에 생겼나요? 아, 예. 예 믿습니다. 네, 그렇죠. 항상 치밀하게 준비를 하시니까. 예. 그래서 딱히 주전부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러고 있는데 아 목이 마르네요. 예. 그래서 죽돌이가 아, 목이 타네 이러면서 두리번두리번 하고 있는데 예. 아사코가 그걸 눈치를 챈 거예요. 네. 그래서 주머니에서 뭘 꺼내요. 네. 그렇죠. 아, 뭐, 그 에이. 에이. 뭐가 나올지 뻔하네. 뭐요? 에이. 뭐요? 아로니아 진이잖아. 아닌데요? 아니에요? 네. 소다 스파크. 에이. 아니, 근데 왜? 왜? 뭐 나오면 안 돼? 뭐, 나도 아니, 상관없지만. 아니, 빨리 해치우고, 치우려고. 아, 아까 한번 했잖아. 안 했어. 벙커 계련 초호기로. 어? 했잖아. 네. 아, 그건 좀 약하지. 한 번 더.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그거는 그냥 맛배기였고. 요번은 본격적으로 광고주를 위해서. 광고주가 아니라 스토리에 있는 거래.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아, 그렇죠. 그리스에서는, 예, 탄산수를 먹으니까. 그리스 사람들은요. 네. 그리스나 유럽 사람들은요. 네. 물이 안 좋잖아요. 네. 뭐 석회수 막 섞여 나오고. 네. 탄산수. 예. 네. 그러니까 뭐 콜라 같은 이런 음료수 말고. 예. 네. 탄산수 물인데 맛 없는데 맛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네. 맛이 없는 그렇죠. 무미 아지간하이 네, 그런 톡 쏘는 예. 그런 거 근데 이 버릇이 안 들면은 별로 입에 안 땡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맞죠 네. 잘 그런데 이제 건강과 그런 걸 위해서 굉장히 좋다 그래요 뭐 그건 뭐 내 알 바 아니고 예. 어쨌든 중요한 건 저는 광고 있다 이거는 신경 안 쓰고요 예. 스토리에 충실합니다 예 그렇죠 스토리에 있었던 건데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사코가 여기 음료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 병을 하나 딱 꺼내요. 그러더니 무슨 은색 총알 같은 걸 이렇게 넣어요. 예. 척 하니까 예. 한번 돌 되게 와 이렇게 간단할 수가 없어. 오, 신기하네요. 딱 껴서 착각 돌리고 착각 하니까 보는 제가 신기합니다. 그 안에 그 담겨 있던 물에 탄산이 터지면서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예. 막 끓더니 이게 그 탄산수가 딱 순간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금방 만들어지나요? 네. 놀랍지 않나요? 야 그렇죠. 신기하네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요. 네. 그 벙커 초음이 얘기를 했지만, 예. 장운동 촉진이 돼요. 예. 변비에 좋고요. 네. 다이어트에 좋아요. 그러면 피부에도 좋아지겠네요.
그럼요. 와, 뭔가 뭐 이렇게 완벽한 물이 뭐 만들어지는 거군요. 이건 마시면 불로 불사를. 아, 형, 그건 너무 심했다. 아, 그래? 아, 그래? 불로 불사하면 너무 과대한 거야. 그래, 알았어. 걸려. 근데 이게 또 신기한 게요. 네. 이 탄산 입자가 네. 피부 모공보다도 작대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인데 네. 집에 간다 가져갔었잖아. 네. 내 동생이 내 그 얘기를 해주니까 네. 사내새끼인데 피부 좋다고 하니까 지가 그걸로 세수를 해본 거야. 그래서 느낌 왜 어떠냐 그랬더니 오 이거 이상한데 죽이는데 막 이래. 왜 그랬더니 화한 느낌이래. 실제로 이제 톡 쏘는 느낌이 피부에 이렇게 있다 그런 거야. 그래서 왠지 막 피부가 그 좋아진 느낌? 그냥 느낌이겠지만. 그래서 뭐 그걸로 세수를 하고 한 느낌이래. 궁금하잖아. 그러게. 그래서 궁금하네. 난 그거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샤워할 때 빅터에 부어봤다? 아, 이거 뭐, 빅터에 부어. 아, 화하다니까. 아, 그 뭐 맨솔레단 받든. 아, 진짜. 맨솔레. 아, 얘네들은 못 알아들은 거야? 한 박자 늦는 조금 이따가 알아들은 것 같아. 아무튼 근데 이제 피부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빅터 피부를 신경 쓴 건 아니고. 아, 그래 피부가 좋아져봤자 거기 별로 쓸모가 없잖아. 왜 좋으면 좋지. 아니 그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아,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화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화한가. 그러면 그냥 궁금하잖아. 생체 실험을 한 거네. 스스로 부어봤어. 어우 진짜로 왠지 빅터가 화사해지는 느낌. 아 뭐야 그게 화사해지는 느낌은 뭐야. 아니 그런 화한 느낌. 아 뭐 화사하다는 건 빛이 날 때 쓰는 거지. 빛은 좀 난 것 같아. 거짓말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사코가 그걸 만들어줘요. 근데 죽돌이가 탁 뭐 맛을 봐요. 맛이 없어요. 맛 없어요. 맛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물이 물맛 하면 뭐 그냥 뭘 그런데 우리 초정리 광천수 이런 거 그 약수터 가서 먹으면 약간 톡 쏘면서도 쓴 맛 나죠 왜? 아, 약간 물 비린 맛도 나고 그런 맛이에요. 약수가 그렇죠 뭐. 그러니까 죽돌이가 그런 거 안 먹어봤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안 먹잖아. 그래서 딱 보니까 어, 뭐야 이거 막 이래서 표정이 좀 안 좋아요. 이상한 거 주네. 그랬더니 아사코가 아 그러면 달달하고 맛있는 걸 타 먹으면 되죠. 그래서 5, 4, 3, 2, 1 아로니아 진. 아로니아 진을 아 그렇군요. 네. 아로니아 진을 타 먹으면 되는 거군요. 아로니아 진과 탄산이 만났더니 야 이건 정말 이나영과 원빈의 조합이에요. 아 불로 불사해. 어 만능이네요. 그러니까 죽돌이가 딱 먹어보더니 어 원래 아로니아 진을 먹으면 죽돌이는 어떻게 됐나요? 뭐 돌고래 힘이 솟아났죠. 네, 뭐 어떻게 막 솟아났어요. 끼우 끼우. 아형 그거 아, 두 번만 해. 사람들이 이제 큐큐님이라 불러. 아, 뭐야 뭘. 아, 뭐 발부라고 했다가 쭈쭈라고 했다가 뭐 아, 그럼 그걸로 아까 물개의 힘이 솟아났어요. 아 이게 꽁꽁 아, 그게 더 이상해. 자 그래서 그렇잖아요. 근데 탄산을 타서 먹으니까 어 그냥 되게 맛있기만 할 뿐 민폐 끼치는 행동을 안 하게 됐어요. 어 아 그걸 같이 먹으면은 네 그냥 굉장히 건강에만 좋고 아. 막 꽁꽁거리거나 꾹꾹거리지 않아요. 어 오, 그냥 멀쩡해요. 최고의 조합이네요. 그렇죠. 아. 야, 이거 한 번에 한다, 이제. 야, 이제 한 번에 조합해서 한다. 자, 이제 됐죠? 예. 어, 완벽합니다.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자, 본격적으로 여행을 갑니다. 네. 어, 광고 끝났지? 오케이. 네, 끝났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행을 가요. 칙칙폭폭, 칙칙폭 하고 가요. 근데 죽돌이랑 아사코랑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습니까? 둘이 연인 관계는 아니잖아요, 아직. 네, 아니죠. 어색하겠죠. 네, 좀 두근두근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죽돌이가 짓다내는 꼴에 좀 이 뭐 하려고 또 이 저 분위기를 풀어보겠다고 게임을 하자 그래요. 게임이요? 네, 게임을 하자 그래요. 그래서, 어, 아사코 씨 우리 369 게임 할래요? 그래요. 그랬더니 아사코가 그게 뭐야? 369는 몰라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369 나왔죠? 숫자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제가 이제, 그, 예전 몇 회였더라, 이제 뭐, 여러 가지 다 했었는데, 그, 아침, 저녁, 밤, 아침, 낮, 저녁도 했었고, 뭐, 많은 것들을 했는데, 숫자를 안 했더라고요. 아, 그러게요. 우리가 숫자를 안 하고 넘어갔네요. 네. 중요한 건데. 자, 그럼, 아주 그냥 뭐, 간단한 거. 이거는 뭐, 외울 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외울 것도 별로 없으니까. 자, 제가 한국어로 하면 예. 죽돌군이 일본어로 발음하겠습니다. 예. 네.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뭐야, 왜 이렇게 빨리 해? 뭐야, 1, 2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알아들어? 자, 다시 할게요. 예. 9, 8, 7, 6, 5, 4, 3, 1. 아, 귀여워. 9, 8, 7, 6, 9, 9. 봐, 뭐야, 이게! 어, 그래도 그 정도 시도한 게 어디야. 자, 근데 이거 많이들 네. 상식적으로 아시잖아요. 네. 1, 2, 3, 4, 이 정도 아는 것처럼. 그렇죠. 많이들 알죠. 예. 요거 다시 천천히 발음해볼게요. 예. 일본어로요. 1, 2, 3, 4, 5, 6, 7, 8, 9, 10.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10까지 했잖아요. 예. 100은 일본어로요. 100. 1000은요? 1000. 만은요? 망. 네,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이 숫자에서 딴 건 없죠. 그냥 또 1, 2, 3, 4, 5, 6, 7 쭉인데. 네. 아, 특이한 거 딱 두 개가 있어요. 4. 네. 이진이 산시라고 했죠. 네. 이게 4거든요. 근데 다른 말로 뭐죠? 연. 그렇죠. 용이 있죠. 우리말로도 그게 있나? 우리말로도 숫자를 여러 가지로 발음하는 게 또 있나? 뭐. 하나, 둘, 셋 하고 1, 2, 3, 4. 그렇죠. 뭐. 똑같은 의미로, 그 뭐, 마사오님이 설명하시겠지만, 시가 이제 일본어의 그 죽을 사자랑 발음이 비슷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죽을 사니까. 그렇죠. 이런 걸 뭐, 넷으로 하거나. 예. 네, 그런 거죠. 또 하나 있죠. 네. 7이 있습니다. 네. 이진이 산시 고로크 나나라고 했죠. 나나가 7이죠. 네. 근데 7은 나나 말고 다른 발음이 또 하나 있죠. 네. 뭐죠? 시찌. 네. 나나. 시찌. 네. 요게 둘 다 7이고요. 그리고 사 같은 경우엔 용하고 네. 시 이렇게 두 가지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도 있죠. 네. 그러고 보니까 구도 있네. 구는 일본 발음으로요. 큐. 그런데 다른 발음으로는요. 쿠. 어느 경우에 달라지죠? 어, 보통 뭐 월을 할 때 네. 이렇게 숫자를 셀 때는 큐라고 하는데 네. 월을 할 때는 쿠가츠. 라고 하죠. 월을 할 때라고 하니까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예. 1월, 2월, 3월 예. 예, 이렇게 날짜 예. 그런 거 할 때 Q가 아니라 Q라고 발음을 하죠. 예. 그리고 뭐 시간도 Q지라고 그렇죠. 하죠. 그렇죠. 그래서 Q가 원래 발음인데 예. 그 날짜나 시간 이런 거 다른 데 쓸 때 Q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예외 경우 그리고 있지가 하나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잔 네. 일본어로요. 이빠이 이 건배할 때 배짜잖아요. 네. 잔 배짜잖아요. 근데 한 잔, 잇바이 이렇게 잇지를 네. 줄여서 잇으로 발음을 하기도 하죠. 예. 네. 이런 숫자는 뭐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예. 네. 그리고 이걸 다 또 설명하면은 뭐 또 한 개, 두 개, 뭐 히토츠, 따츠, 뭐 이까이, 니까이 뭐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간단하게 숫자 세는 것만 이렇게 외우시면 성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들어가면은 뭐 나중에 찌따찌라든지 네. 뭐 날짜 뭐 이렇게 것까지 다 나와버리면 예.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거는 나중에 따로 하기로 하고요. 예. 아무튼 그런 숫자는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죽돌이가 우리 삼육구 게임 할래요? 네. 그랬더니 그게 뭐야? 네. 일본어로요? 소레 때 나니?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삼육구 게임을 안 하나 봐요. 어 그러게요. 저도 일본에서 뭐 주로 어울린 사람들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들이라서 네. 그런 게임 같은 걸 해본 기억이 별로 없네요. 네. 네. 일본 애들도 젊은 애들은 게임은 해요. 네. 이런 369라는 게임은 나는 본 적이 없어. 네. 자, 그래서 죽돌이가 네. 당황을 하죠. 어? 뭔가 게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야, 여기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겠죠. 네. 야, 숫자 얘기하려고 굳이 369를 불렀구나 하는 건 알겠죠. 네. 네. 그래서 끝말잇기를 하자고 합니다. 예. 끝말잇기야 뭐 세계 공통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끝말잇기 예. 그러니까 하니까 아석구도 어, 뭐야 뭐 피곤한데 예. 뭐 이러진 않아요. 예. 그러지 않군요. 어, 착하니까요. 예. 그래서 심심하잖아요. 둘이 예.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예. 몇 시간을 가야 되는데 예. 뭐 게임이라도 하면 좋잖아요. 합시다. 오케이. 해요. 자 실제로 예. 끝말잇기를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끝말잇기를요? 네. 갑자기요? 네. 그러니까 죽돌이와 아사코가 되어서 예. 예. 뭐야 이건 또 갑자기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끝말잇기를 예. 합니다. 예. 언제까지? 음란한 단어가 나올 때까지. 예. 아, 음란한 단어를 먼저 말하면 지는 거군요.
아, 그, 거기, 뭐, 그, 아니, 지는 게 아니죠. 이기는 거죠. 아,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형이 제일 세잖아. 맞지. 아니,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해? 아, 형은 넘사벽이잖아. 자, 어떻게 할까? 시계 방향으로. 아, 이거 저 초대 손님들한테 차례를 가게 하기 위해서. 예. 벙커 게리언들을 빼겠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저희랑 이제 초대 손님들 사이에 벙커 네. 게리언들이 끼어 있는데. 네.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쟤들은 뭐, 입만 열면. 무난하기 때문에. 예. 숨 쉬듯이. 예. 음란하기 때문에. 애들은 빼고. 예. 우리 초대 손님들이 직접 참여해서 끝말잇기를 가는데 언제 끝나느냐? 음란한 단어가 나올 때까지.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서가 죽돌이, 그리고 저 식물 패티십은. 예. 불의옥잡님. 예. 식물 패티십은. 식물 성애자분. 예. 불의 옥잡님이 아니지. 예. 아까 니, 아, 플루토, 플루토. 예. 아, 근데 사람들 기억하기에는. 불의 옥잡. 그렇죠. 예. 불의 옥잡. 예. 그리고 마사오님, 그리고 예. 만나면 좋은 친구님.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순서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예. 한번 가보도록 하죠. 우리 죽돌구부터. 예. 뭘 첫 단어로 할까요? 뭐 기차 타고 가니까 기차. 예. 뭐 하라면서 시키고 있어. 뭐 의도가 있어 이거. 아니야, 기차 했으니까 차로 시작. 아마 편한 대로. 뭐 시작. 기차. 차량. 형이에요. 아, 형이야. 어디 보고 있어? 어. 예. 아니 잠깐만. 예. 양. 양 나와버렸네. 예. 양도 되잖아. 양. 어, 안 됩니다. 양으로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예. 량현, 량아. 뭐야, 갈 수 있잖아. 아, 그거, 그렇네요. 뭐, 인정? 예. 네. 하반신. 아, 약해요. 약해요. 어, 신성. 신성이 뭐야? 네. 신성하다 할 때 신성. 신성? 네. 성기. 야, 예. 자,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끝말잇게 해요.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예. 아사코가 예. 오케이 한 거예요. 예. 그럼 죽돌이한테 시킨 거예요. 뭐 하실래요? 예. 뭐 하실래요? 했어요. 예. 그때 죽돌이가 기차 했습니다. 예. 아사코가 예. 차량 했어요. 예. 그랬더니 아사코가 아, 죽돌이가 예. 죽돌이가 량현량하 했어요. 예. 근데 죽돌이 아사코는 예. 그게 뭔지 모르죠. 예. 량현량하는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던 그 꼬마 둘 그렇죠. 그룹이었는데. 옛날 그룹인데. 근데 막 설명을 해요. 예. 인터넷처럼 쫙 있잖아. 역사적으로 있잖아. 실제로. 예. 오, 설득력 있네요. 예. 그래요? 예. 딱 아사코가, 아,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 예. 그래, 그걸 했어요. 예. 그래서, 하반신. 딱 예. 했어요. 그랬더니, 죽돌이가 신성. 신성. 이랬어요. 예. 그때 아사코가 약간 약이 올랐어요. 그래갖고, 예. 신성? 성교육을 할까? 성기를 할까? 예. 하다가, 성기 딱 했어요. 예. 성기 딱 했어요. 예. 아, 아사코의 입에서? 아, 뭐, 그, 약 올라서 예. 그 량은 양에 약 올라서 아. 성기 딱 했어요. 예. 순간 예. 분위기가 좀 그렇네요. 아사코가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둘이 얼굴이 예. 특히 죽돌이 얼굴이 핑크 이로. 예. 야 실제로 그런 거 아니야? 와, 너 스토리에 우리, 푹 빠졌구나 아주. 아니, 아이 아사코가 그 예쁘고 얇고 요만한 아. 입술로 널 쳐다보면서 성기 그랬어. 근데 좋아 죽는구나 아주. 아이. 아닙니다. 와 여러분 지금 나 이게 팟캐스트라서 보이지 않고 들리기만 하니까 지금 너무 안타까운데 지금 이 스튜디오 안은 지금 난장판이 됐습니다. 아, 죽돌군이 목과 귀까지 실제로 새빨개지면서 지금 말을 못 잇고 있어요. 담배도 피고 이제 지금 우리가 13회째 녹음하고 있는데 13번 녹음하는 동안 내가 아니라 네 입에서 야 담배 피고 하자 라는 말을 네가 먼저 한 건 처음이야. 아니 뭐 사람이 뭐라니까 그렇지 형이. 지금 이게 술입니다. 지금 제가 먹고 있는 게 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예. 죽돌이는 성기란 말에 민감해요. 오늘 알아냈어요 저도. 제가 이 녀석하고 꽤 오랫동안 보고 살았는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아, 아닙니다. 예, 스튜디오 안이 되게 더워서 그렇네요 지금. 예, 에어컨도 안 나오고.
근데 희한하다. 자지라는 말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놈이 성기라는 아, 말을 왜? 아 형이 뭐라고 하니까 그렇지. 그래요? 예. 아니 제가 항상 형의 스토리를 방해하려고 먼저 상상을 하니까. 근데요. 예. 바로 스토리가 바로 이래요. 예. 그 아사코가 네. 그 청초하고 예. 에브리한 입술에 조금만 앵두 같은 입술로 예. 따지듯이 너한테 씨발 성기 딱 그러니까. 예. 그랬더니 네가 예. 지금 딱 그런 거예요 지금 아, 예. 말을 못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게요. 그렇죠. 예. 와, 야 이거 어떻게 여기까지 다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럼요. 야, 오늘은 좀 인정이 되네요. 담배도 피고 하죠. 예. 아무 나이 네 연보가 너무 좋아. 아무 나이 네 연보가 너무 좋아. 마사오와 죽돌이는 네가 패겨. 사이에 일본어는 뼈에 박혀 아무 나이 네 영어가 너무 좋아 아무 나이 네 영어가 너무 좋아 남는 것이 있나 없나 고민해도 결국에는 남는 것이 너무 많아 유후. 아 바로 이거야 아무 나이 네 영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진 현대 레알 사전 국정원 국민건강증상화 및 유원기회복 프로젝트 육식을 즐겨하는 폴란드인들의 고혈압 심맥계 질환 극복을 위해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영약 아로니아 열매 물타기 국내 최대 함유량 32.5%의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정직하게 눌러담아 매우 진하기 때문에 물타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NLL 노울 리미티드 로우 프라이스 5월 한 달 동안만 유지하기로 했던 40% 할인가로 계속 판매합니다. 쫄지마 무더위 닥치고 아로니아 진 오직 딴지 마켓에서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넌 좀 진정이 됐네. 아, 뭘 진정이 돼. 아까 아, 그, 더워서 그래 에어컨이 네, 없어서. 바로 직전까지는 목과 귀까지 빨개지면서 아닙니다. 멘트를 못했죠. 아예 입을 못 열었죠. 더워서 그랬어요. 더우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상황이 꽤나 합리적이고 타당했나 봐요. 아, 예. 예. 아, 그건 상관없죠. 아, 그래서. 예. 죽들이가 얼굴이 빨개져서. 예. 우리 배웠죠. 네. 그 1호. 네. 색이죠. 색깔. 네. 색깔은 일본어로요. 1호. 이제 쿠로. 뭐, 시로. 네. 많이 배웠죠. 그리고 뭐, 또 뭐가 있냐. 아카. 네. 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형용사로 그 빨강 하면 빨간색 하면 일본어로요. 아카이로. 그런데 빨갛다 형용사라면 아카이. 그렇죠. 아카이 뭐 쿠로이. 네. 뭐 아오이. 그렇죠. 아, 아오이 나왔네요. 아, 예. 아, 왜 그, 좋아해? 네. 저는 파란색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어,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죽돌이 생각에 예. 끝만 읽기라는 것은 네. 굉장히 그 로직이 논리 정연하죠. 그렇죠. 뒤 앞에 그 얘기했던 사람의 뒷글자가 이어서 들어간다는 규칙성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해요. 아, 야, 이상한 걸 만들려 그래. 그러다 보니까 아, 죽돌이의 빅터가 아, 이름 좀 지어. 아, 빅터는 내 건데. 아, 그 이름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형밖에 없어 내 주위에. 플루토님? 플루토님?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직 안 정했는데. 아,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남자들이. 네. 아, 없어. 자기 주니어에 이름을 짓는 경우가 흔합니까? 특이합니까? 아니, 주위에, 주위 친구분들이나 없죠, 그냥. 그런 경우가. 야, 제 주인 없어요. 예, 네, 형이 이상한 거야. 식물성애자가 특이해요. 흔한 아, 경우에요? 특이한 경우에? 아, 그거는 특이하죠. 그래요. 예. 특이한 분이시다 보니까 예. 주위 분들도 좀 특이해서 없네요. 예. 자, 그래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네.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사코가 그 청초한 입술로 네. 성기 네. 이러니까 죽돌이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네. 일어서요. 네. 일어서. 뭐 일어설 수도 있죠. 아, 일어선다고요. 그렇죠. 예. 일어설 수 있죠. 예. 일어서야만 할 걸요? 그냥 일어섰습니다. 네. 화장실에 가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죽돌이는 예.
안 돼. 여기서 야, 아사코가 널 보면서 야다라는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설 수밖에 없다. 아이, 그 싫어. 그 상황을 위해서 또 이렇게 뭘 서. 그럼 뭐 할래? 팔꿈치를 할 텐데. 어? 야, 팔꿈치를 할 텐데? 고민된다. 잠깐만. 딴 거 없어? 없어. 그 둘 중에 하나야? 어. 그러니까 설레 팔꿈치를 할 틀래. 아. 팔꿈치를. 팔꿈치를 할 수 있다. 아, 잠깐. 대단합니다. 아니, 그 상황에서 팔꿈치를 하는 게 말이 돼? 네. 넌 이상해요. 넌 원래 이상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바로 전회에 예. 그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회에 나왔죠. 그 남자들이 아침에 출근길에 네. 본의 아니게 네. 그 바이오 리듬 때문에 네. 생체 리듬 때문에 막 서는 경우가 있잖아요. 난처하게. 아, 보통 이럴 때 발 뒤꿈치를 들거나 네. 귀를 후비거나 네. 또는 아, 귀를 후빌래요, 그럼. 귀를 후비거나 네. 또는 팔꿈치를 핥습니다. 뭘 알지 알았어. 지하철에서 팔꿈치를 핥고 있어? 네. 난 그냥 귀를 후빌래, 그럼. 아니, 귀를 후비는 게 아니라 네. 네가 순간 당황해가지고 네. 그냥 설레 아니면은 진정한답시고 팔꿈치를 핥을래. 자. 야. 빨리 정하세요. 네. 너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아, 팔꿈치를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희한한 놈이죠. 야, 진짜 사람을 자, 예. 아사코가 예. 자, 정리해 보죠. 예. 끝말잇기를 막 하다가 예. 아사코가 성기 딱 그랬더니 예. 이 죽돌이가 당황하면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예. 그러면서 일어섰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너무 쪽팔리죠. 예. 뭐 가릴 수 있는 가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갖고 빨리 진정시키려고 팔꿈치를 막 했지. 아, 뭐. 아, 그게 더 이상해. 그죠? 더 이상하죠. 네. 후회되죠. 차라리 그냥 쓸 걸. 아. 근데 어쨌든 팔꿈치를 막 핥아요. 아, 진짜. 핥아요. 그걸 네. 보는 아자, 그걸 어쩌겠습니까? 일반인들은 못 핥습니다. 그럼 너는 핥아요. 뭐. 그러니까. 아자코가 황당하죠. 뭐야, 이 새끼는. 그래서 외칩니다. 야다! 탐에다요! 자, 여기서 야다 나왔죠. 네. 야다가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네. 흔한 표현 야다는 네. 이야에서 온 말이에요. 예, 줄임말이죠. 예. 그러니까 아닐 붙자거든요. 네. 이야는 싫어요. 네. 싫음이죠, 싫음. 이야야. 예. 싫어. 그럴 땐 이야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야다. 싫다. 뭐 그런 뜻이에요. 예. 근데 야다, 이야다, 이야다 이걸 발음을 빨리 하면 예. 야다 이렇게 되죠. 야다. 그렇죠. 예. 근데 그 느낌이 안 사네요. 우리 초옥이 한번 오랜만에 야다.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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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조금 예. 야합니다. 아니 야하다기보다는 예. 좀 끈적하죠. 예. 예. 저 우리 저 식물 아니 저 우리 플루토님 죽돌이한테 제가 5만 가지 다 시키는데 실패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플루토님이 대신 오늘 한번 해봐 주시기 원하는데 이 새끼는 연기 시키면은 뭐 실패하면서도 계속 해요. 근데 이거는 죽어도 안 한다. 원래 맞춰 주는 거지 누가 하고 싶겠어. 죽어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아 이거 있고 아 이거 있고. 자, 오늘 초대 손님한테 한번 야. 이 연기를 아 이거 다 연기잖아요, 연기. 뭐예 뭐, 예, 초면이네요, 오늘. 네. 예. 초면에서 만난 지 이제 1시간 정도 됐는데. 네. 예. 만나자마자. 예. 이제 다른 분들 이 방송 들으면 예. 그 방청객들 예. 신청 철회하고 예. 안 오시겠네요. 예. 예. 자, 연기 들어갑니다. 레디. 액션. 이쿠이쿠. 이쿠이쿠. 네. 천천히 예, 가시네요. 네. 네. 간다고요? 천천히. 아니 저는 예. 너무 당연스러웠어요. 왜요? 천천히라 그러지 네가. 네. 그러니까 이거 빨리 간 게 아니라 네. 이구이구 네. 이구이구 네. 원래 식물들이 아 그렇군요. 식물의 호흡, 예. 식물의 박자, 예. 식물의 템포. 예. 그렇죠. 그렇죠. 성장 속도가 현저히 다르죠. 그렇죠. 예. 나이테 막 이런. 예. 종간벽이 있네요. 그렇죠. 예. 굉장히 지금 그 본인의 예. 그 성향에 예. 최선을 다해서 아. 해주신 연기 해주신 우리 식물 아니죠. 형 일부러 실수하는 것 같아. 플러터님 예. 박수 한번 보여주세요. 야, 수고하셨고요.
야, 너도 좀 배워라. 저런 그 적극성을. 아, 이거는 네. 아닙니다. 좀. 예. 예. 그 아닌 거를 지금 초대 손님을 하게 만들고. 예. 에라이. 예. 자, 그래서 이제 야다. 네. 그 아, 전형적인 사전적인 발음을 우리 들어봤죠. 네. 사전적이라고 내가 막상 말해놓고 그러니까 이상하지만 네. 우리 초기 한번 더 들어보자. 야다. 야, 게시판 폭발하겠는데요. 야다. 네. 참 네가 야다. 넌 정말 야다. 자, 이게 야다. 이게 네. 이제 이야다. 네. 어, 정말 싫다 이런 뜻이죠. 다음에. 그랬어요. 담에 이 담에는 짐실을 타 네. 자에다가 눈 목자를 붙여서 타목인데 일본 발음으로 그 타목이 네. 담에예요. 예. 네. 근데 이게 뭐 어원으로 따지면 바둑에 뭐 공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네. 뭐 그건 둘째치고 그냥 쓸모 없다. 그렇죠. 뭐 네. 불가능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요. 네. 바둑 용어에서도 쓸모 없는 뭐 이득이 되지 않는 곳에 네. 돌을 두는 거를 그렇죠. 이렇게 담에라고 하죠.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건 뭐 불가능하다, 소용없다 이런 것도 있지만 안 된다, 안 돼라는 거죠. 그래서 담에 그러면 네. 안 돼 이런 이미지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집에 개를 기르시는 분 그러면 개가 막 뭐 소파나 뭘 뜯어 먹으려 그런다. 네. 그러면 하지마 안 돼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담에 이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안 된다, 네. 불가능하다, 소용없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야멧대. 네. 야멧대라는 말이 있죠. 어, 누구나 알고 있는 단어죠. 예. 저, 그, 우리, 그, 저, 만나면, 친구를 잘 자시는. 친구를, 친구가 되려면 잡서야만 하는. 아, 여기 지금 자신다고 하니까, 네. 어, 뭔가, 이렇게 세대차도 느껴지면서, 아, 뭔가, 그래? 이렇게, 예, 뭔가 존중하는 느낌도 들면서 어, 묘하네요. 네. 그, 친구를 사귀려면 그 친구를 잡서봐야, 가능한 그 우리 그 만나면 좋은 친구분께서는 어 그 야멧대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있는데 쓸 일은 별로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야멧대란 말을 알고 계시나요? 네. 어. 아는 일본어가 그거밖에 없어요. 아 역시 그렇군요. 네. 아, 왜 그 일본어밖에 모르시지? 이치니 산시도 있고요. 예. 오하이오 고자이마스까지 몰랄 수 있어요. 예. 곤니치와라든지 예. 오타쿠 예. 뭐 아니면은 뭐 니폰 예. 네. 이런 거 어, 널렸잖아요. 네. 그런데 다쿠왕도 있고 네. 다마네기라든지 예. 어, 그 많은데 네. 예. 바케스 네. 가이당 예. 많잖아요. 그 많은 거 중에 일본어 아시는 거 있어요? 네 하나 있습니다. 예 뭐죠? 야멧대요. 예. 아 강렬합니다. 네. 정말 저분은 야다. 예. 그렇군요. 야멧대. 야메루가 그만두다, 중지하다, 멈춰 뭐 이런 건데 네. 야메루의 우리 때형 배웠죠? 네. 자 봅시다. 때형 잠깐 복습할게요. 동사는 네. 세 덩어리로 나눈다 그랬죠? 1단 동사, 5단 동사, 그리고 병격 동사. 네. 1단 동사는 네.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죠? 마지막 루 앞에 그렇죠. 이단, 에단 그러니까 모음이 이나의 부분이 오면은 그렇죠. 1단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야메루 그럼 루로 끝났네요. 네. 근데 그 루 앞에 야메가 됐네요. 에단이죠. 네. 에잖아요 모음이. 그럼 이것은 야메떼. 그렇죠. 1단 동사니까 야메루에서 루가 똑 떨어져 나고 야메다 뒤에 떼만 붙이면 됩니다. 네. 그럼 야메떼 그만두고 그만둬서 라는 뜻이겠네요. 예. 그게 문법적으로 맞는데, 근데 때로 끝날 때 명령처럼 하지 마라고 네. 끝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때형이 붙으면은 뭐 실제로 보면 뒤에 뭐 쿠다사이 야메떼 네. 쿠다사이의 쿠다사이가 이렇게 사라진 건데, 그렇죠. 보통 이거를 이제 간단한 친구 사이에 부탁으로도 쓸 수도 있고 사달라고 할 때 사다의 카오를 카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명령형보다는 조금 친절한 그렇죠. 말투 의미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구다사이라든지 다른 게 생략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메떼 그러면 하지마라고 말한 화자는 썼는데 네. 일본어가 완벽하지 못한 죽돌이가 네. 야메떼 이게 그러면 하지 말고 네. 중지해서 네. 무슨 말이야 저게 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때로 끝난다고 해서 반드시 하고 해서라기보다는 문맥을 잘 살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아사코가
남에다요, 야다 했죠. 네. 죽돌이가 막 몸둘바를 몰라요. 네. 어떡하지, 부끄러워. 얼굴이 점점 더 시뻘게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아사코가 뭐 어떡해요. 딱 봐도 그런 거 같아. 자기가 또 지 입으로 했잖아. 그렇죠. 미안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먹던 네. 그 자기가 타줬죠. 네. 우리 그 아로니아진을 타줬죠. 네. 아로니아 스파클. 예, 아, 아로니아 스파클. 좋아, 좋죠? 예. 조화가 아주. 괜찮네요. 예. 예, 뭔가 칵테일 이름 같아요. 그렇죠. 예. 둘이 같이 팔리면 좋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러게요. 예. 만들어서 장사를 해도. 그렇죠. 예. 아로니아 스파클을 탄 거를 죽돌에게 줍니다. 예. 딱 내밀죠. 노미마스. 예. 딱 합니다. 자, 마시다. 일본어로 뭐죠? 너무. 그렇죠. 오늘 메인 학습 목표는 마스형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그 노무. 하면 5단 동사죠.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때형으로 바뀌면 논대가 되겠죠. 근데 이 마스. 마스가 일본어로 아, 마스는 일본어로 마스지. 그렇습니다. 예. 마스는 일본어로 아마도 마스일 거예요. 예. 창규는 창규니까. 예. 창규도 일본에서는 창규라고 부르죠. 그렇죠. 예. 자. 마스는 우리말로 그냥 읍니다예요. 예. 그렇죠? 데스하고 똑같아요. 네. 근데 요게 차이가 있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입니다입니다. 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시다. 라는 반말은 일본어로. 너무. 근데, 마십니다. 라는 말은 일본어로. 노미마스. 그렇죠. 노무가 마시다의 존칭이죠. 존댓말. 네. 마십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마스형으로 바꾸는 건 너무 쉽죠. 네. 네. 뭐. 2단으로 바꾸면 되니까 그렇죠. 어제 마사오님이 말씀하신 너무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무에 해당하는 2단 그러니까 그렇죠. 모음으로 이 부분은 미니까 그렇죠. 노미마스 그렇죠. 여기서도 1단과 5단의 차이는 있어요. 예. 자 다시 한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릴게요. 1단 동사는 뭐라고 했죠? 제일 끝이 루로 끝나고 바로 그 앞 글자가 2단, 에단으로 끝나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타베로 그리고 자 타베로를 또 마스형으로 바꿔볼게요. 네. 어떻게 되죠? 타베마스. 그렇죠. 때형에서와 똑같은 방식이에요. 타베루인데 그냥 루자만 똑 대고 마스를 붙이면 됩니다. 예. 타베루가 되죠. 그런데 5단 동사는 끝에 그게 무가 됐던 루가 됐던 쿠가 됐던 다 2단으로 바뀌어서 무일 때는 미가 되겠죠. 예. 우일 때는 이가 되겠죠. 쿠일 때는 키가 되겠죠. 다 그런 방식입니다. 예, 방금 전에 뭐 마사오님이 말씀하신 뭐 우 하면 뭐 훔치다, 그렇죠. 우바우 하면은 그렇죠. 우바이마스 그렇죠. 예, 쿠면은 뭐 카쿠 하면은 그렇죠. 가키마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되게 쉬워요. 자, 예를 들어서 아사코가 예. 죽돌이한테 내밀죠. 그 아로니아 스파클. 네. 이야, 조합이 좋아요. 예. 사장님 두 분이 아, 예. 동시에 만세를 부르는 예. 게 보이죠? 예, 같이 회식 한번 해야겠어요. 그렇죠. 예. 자. 노미마스 합니다. 여기 노미마스를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마십니다가 되겠죠. 그런데 네. 노미마스까 마시겠습니까가 아니라 네. 노미마스라고 하는데도 마실래요를 한번 글자로 써보세요. 마실래요. 이걸 마실래요? 이러면 권유가 되겠죠. 네. 그리고 그냥 밑을 내리면 마실래요 하면 내가 그냥 마시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일본어도 똑같습니다. 네. 노미마스까가 맞지만 귀엽게 노미마스 예. 해도 되죠. 뭐 올리는 거랑 뭐 내리는 거랑 차이인데 네. 뭐 노미마스 네. 이러면은 뭐 방금 마선이 말씀하신 뭐 마실래요가 네. 되고 마십니다는 노미마스 그렇죠. 하면 마십니다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 억양에 따라서 말이 되죠. 마스는 입니다입니다. 근데 예. 그러면 또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데스하고는 무슨 차이야? 네. 할 수가 있죠. 아주 간단해요. 데스는 그 앞에 명사나 형용사 네. 혹은 형용동사. 네. 어렵죠. 예, 형용동사라는 게 또 있습니다. 예, 다로 끝나는. 예, 예. 이건 좀 어려워서 나중에 할게요. 그러니까 데스는 간단히 얘기해서 명사 예. 뒤에 입니다예요. 자, 죽돌이는 변태입니다. 일본어로요. 죽돌상화 헨타이데스. 뭐 이런 거 시켜. 헨타이. 예. 변태. 예. 명사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변태입니다. 예. 그러면 헨타이 마스가 아니라 헨타이 데스죠. 네. 데스는 명사 뒤에 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마스는 반드시 동사 뒤에 옵니다. 네. 그러니까 먹다, 보다, 자다 네. 그런 것 뒤에는 마스가 옵니다. 네. 그렇게만 외워두시면 오늘 마스는 끝납니다.
예, 오늘 지금 초대 손님분들이 공부 파트에 들어가니까 네. 예, 표정이 점점 침울해지시는 것 같아요. 예. 저 친구를 잡수시는 분. 예. 이때까지 아브나이 니혼고 들으면서 배운 대표적인 일본어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곤방와. 네, 또요? 곤니치와. 지금 2회 듣고 안 들으셨어요? 2회인가 3회인가? 네. 지금 13회째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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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에 푹 빠지셔서, 예. 네. 네. 아마 거기에만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아니, 근데, 곤방와 곤니찌와, 네. 요거를 이 아브나이 니혼고 전에는 모르셨나요? 혹시? 야메 때밖에 몰랐어요. 그렇죠. 장족의 발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아브나이 니혼고가 이렇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칩시다. 인사가 가능해집니다. 네. 네. 인사만 가능해진 게 어디예요? 네. 네. 태어나서 야매 때 네. 오로지 그 외길만 가시던 네. 분이 네. 외길 인생, 네. 외길 인생, 네. 야매 때 인생 네. 그러던 분이 이제 곤방와 네. 그리고 곤니찌와 네. 뭐. 점심 인사, 저녁 인사까지도 가능해졌죠. 그렇죠. 일본 사람이 뭐만 물으면은 네. 네. 야매 때, 그렇죠. 야매 때 이러시는 분이 그렇죠. 뭐 인사를 하기 네. 시작하니까 네. 되게 좋은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인이 그, 저, 친구를 잡수시는 분하고 만나서, 예. 독도는 일본 땅입니다. 이러면, 그, 야메떼. 예. 딱 이러시던 분이, 예. 이제는 독도는 일본 땅입니다. 그랬더니, 곤방와? 훨씬 부드럽게, 예. 아, 내공이 더 깊어진 거죠. 그렇죠. 예. 아브나이 니혼고가 이런 방송입니다. 네. 이게 교육의 힘입니다. 젠장. 자, 그래서, 마스 형은, 예. 자, 예. 그, 때형이라고, 그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이렇게 그, 스킵을 해서 들으실 수도 있죠. 네. 동사 뭐 이런 거 저희 탓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형이 스토리 너무 치밀하게 짜서 그래. 네. 그래서 죽돌이한테 매겼죠. 예. 권했죠. 노이마스. 예, 억지로 매기면 안 됩니다. 예, 예. 아사코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예. 마실래요? 노이마스. 노이마스. 네, 그래서 하이 그리고 마셔요. 그리고 어색하게 예. 왜냐하면 어색하죠. 그렇죠. 게임 신나게 잘 하다가 예. 괜히 아사코가 약 올라가지고 예. 지기 싫어서 나온다는 말이 예. 툭 이렇게 던지는 바람에 어색하게 그러면서도 왠지 그래요. 둘은 어색한데 예. 그 주위를 감도는 공기는 예. 왠지 핑크빛이죠. 아 그런가요? 그렇죠. 저는 아사코의 배려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둘이 약간 어색하게 서먹하게 예. 가요. 그래서 저녁이 됐어요. 예. 기차는 몇 시간을 칙칙폭폭 갔어요. 예. 그래서 그 미코노스 미 1년 전에 예, 마선님 사전 답사를 가신 곳이죠. 너무 오래 전이라서 예. 이름이 잘 그 입에 붙질 않네요. 그렇죠. 미코노스 예. 섬에 가기 전에 예. 그 정류장인 아테네에 네. 내립니다. 네. 그런데 이미 저녁이에요. 미코노스 섬으로 가려면 또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 배 시간이 끊겼어요. 그러면 묵어야겠죠? 그렇네요. 예. 자, 진짜 오랜만이네요. 예. 죽돌군. 예. 묶은 게 아니에요. 묶은 거예요. 예, 압니다. 예. 예. 어쩌다가 실수할 수 있는 거지. 그 그렇죠. 사람 이렇게 말꼬리 잡고 잡는 습관은 네. 예, 옳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말꼬리 잡는 습관보다는 예. 여자를 묶는 습관이 더 나쁜 것 같아요. 묶지 않아요. 예. 왜 묶습니까? 그래서 예. 호텔을 잡습니다. 예. 호텔에. 잡습니다라고 했어, 지금. 호텔을 아니요. 잡습니다라고 했어요. 호텔을 잡습니다. 아니, 호텔을 어떻게 잡어요? 전향반 때문에 친구도 잡수는 세상인데 뭐 호텔 따위야 못 먹겠어? 아 그렇군요. 네. 아, 호텔 잡술 수도 있군요. 네. 아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네. 호텔을 맛봤더니 호텔 맛봐요. 맛봤더니 안 됩니다. 호텔을 맛보면 호텔을 맛보니까 네. 만나면 좋은 친구 호텔이 맛있어요. 예. 아 그래 호텔이 되게 맛나요. 예. 오. 그래서 생각합니다. 예. 오늘부터 저 호텔과 나는 친구.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 호텔과 죽돌이는 예.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됐죠. 아, 예. 그래서 예. 좋은 친구잖아요. 예. 당연히 여기서 묵어야겠죠. 예. 그래서 아사코와 방을 잡습니다. 네. 그런데 둘 다 뭐 방을 각각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각각 잡습니다. 호텔에 예. 이 아테네 호텔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마땅한 숙박 시설을 못 찾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왜 믿어요, 씨발. 거기 그만 왜부터 안 믿는 것 같아서.
어, 네, 뭐, 자, 믿으면 믿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예, 본의 아니게. 돈이 뭐 없는 것도 있었지만, 예. 큰 이유는 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로 치면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할게요. 예. 프라자 호텔이라든지, 하얏트라든지, 신라 호텔이라든지, 예. 이런 데는 방에 싹 다 찬 거예요. 근데 너무 비싸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찾다 찾다가 변들이 못 찾아가지고, 예. 저 구석대기에 있는 무슨 보강장 이런 데 있잖아요. 아, 예. 보강장은 언제 가본 거야? 보강장은. 그 뭐야 뜻이? 보광장 아니 저기 저 이태원 옆에 나 소주방에서 때가 보광동이잖아. 와. 거기 다 쓰러져가는 연수 같은 거 있거든. 보광장. 어. 아, 네. 뉘앙스가 아니, 그 위에는 성지 모텔 뭐 이런 거 있어. 아, 예. 뭐 아무튼 그런 예. 그 꾸질꾸질한 그런 숙박 시설밖에 못 구한 거예요. 예. 근데 그나마도 방이 없대. 더블 베드로 하면 되지 않나? 네. 침대 두 개. 아, 방이 없는 거야? 네. 어. 침대가 없는 게 아니라 방이 없어요. 아, 방이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예, 네. 네, 제가 별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네. 아, 침대 하니까 또 문득 떠오르는 게 네. 작년인가 재작년에 네. 일본인 친구 둘이 여행을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랑 병동에서 만나가지고 술을 먹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되게 특이하더라? 나 이런 경험 없는데 뭐 왜 그래? 그러면서 물어봐요. 뭐가? 그랬더니 자기네가 명동에 있는 호텔에 묵었는데 둘이 묵으려고 했는데 둘이 한 방을 잡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네 말대로 더블 베드인 거예요. 침대 두 개 있는 데를 달라고. 네. 한 침대에서 잘 수는 없잖아. 그래서 방을 들어갔더니 침대가 세 개가 있더래요. 오, 예. 네, 그런데 그 침대가 큰 거 두 개와 예. 작은 거 하나가 있더래요. 아, 가족에 묵는 그런 방이군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보통 그렇죠. 그 친구가 예. 도대체 왜 침대가 큰 거 두 개와 작은 거 하나가 있냐. 예. 자기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어, 하나는 작은 건 카메라맨이 자는 데다. 뭐야 그게. 아, 결과만 얘기했는데 모든 상황이 떠오르잖아. 모르겠어요 저는. 아 뭐야 그게. 자. 예. 이제 왜? 방이 없어서. 예. 아, 근데 정말 그런가요? 방이 없어서. 예. 방이 없어서 예. 아사코와 죽돌이는 방 하나를 잡게 돼요. 네. 다행스럽게도 침대는 두 개입니다. 아, 저 예. 아사코의 팬 여러분 아직 흥분하지 마세요. 침착해. 예. 제가 그렇게까지 쓰레기가 아니에요. 아, 예. 죽돌이와 아사코는 따로 그 방은 한 방이지만 예. 침대 두 개인 네. 방을 구합니다. 네. 침 닦으시고요. 아, 뭘 침 안 흘렸어. 자, 그, 우리, 그, 친구를 잡수시는 분? 그, 아주, 그, 죽돌이가 침을 흘렸나요? 안 흘렸나요? 폭포를. 아, 폭포. 우와! 우와! 폭포를! 우와! 우와! 야. 폭포수처럼. 야, 이제 둘이, 와, 혹시 마사오님 잡섰나요? 어, 어, 우리 좋은 친구예요. 언제 의심스러운데요? 잡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의심스럽습니다. 예. 네. 예. 네. 자. 네. 큰일 날 소리 났어. 예. 네. 자, 그래서. 납득할 만한. 이제. 방에 들어갔죠. 예. 근데 아무리 침대가 두 개라고 해도. 예. 아직은 또 어색하죠. 올 때까지 오면서도 어색했는데. 아, 그렇죠. 되게 어색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일단 죽돌이가 그래요. 늘 했던 대로 딱 들어가서 짐을 풀자마자 먼저 씻을게요. 아, 먼저 씻게 해야지. 아 그래요? 아니 배려심이죠. 아~ 먼저 씻으시라고. 아니 먼저 피곤하고 땀을 많이 흘렸으니까 먼저 씻으시라는 거죠. 아사코가 그래요.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네? 아사코? 아사코는 불쾌한 거예요. 왜 불쾌해요? 화장을 지워야 되잖아요. 아. 아니, 어차피 화장 지운 모습은 볼 거 아니에요? 어, 누구 마음대로. 아, 그래요? 네. 여자 먼저 씻게 하는 게 예. 반드시 예의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래요. 어. 크, 여기서 또 배려심 하나 배웠죠? 어, 아, 그렇네요. 네. 아, 그런가? 네. 아, 그래요? 자, 그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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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정말인가요, 근데? 죽더라. 예. 이런 거에 너무 매몰되지 마. 아,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뭐, 스토리에 예. 빠지는 건 좋은데요. 예, 아니, 예. 그, 호기심이 생겨서요. 정말 그게 예인가 싶어서. 어. 자, 딴지 일보, 딴지 라디오, 아브나이니 연구 게시판에 예. 투표를 붙이겠습니다. 예. 여자를 먼저 샤워를 시켜야 된다? 아니다, 남자가 먼저 샤워해야 된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상품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죽돌이는 아니 저 아사코는 안 씻어요. 물론 안 이제 씻어요? 씻기는 하는데 세수는 죽어라고 안 해요. 언제 하냐? 죽돌이 잠드는 게 기다렸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돌이보다 먼저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세수를 하고 화장을 딱 끝낸 다음에 더 일어나게 기다리겠죠. 여자들이 그런 것 아 뭐야 그거는 욕할 뻔했다. 아, 여자들이 그렇게 요물이에요. 아 씨발 아, 몰라 네가 먼저 씻어. 아, 예, 알겠습니다.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아, 이걸 가지고 이렇게 예. 지금 20분 넘게 누가 먼저 씻네 말 이거 가지고 지금 저한테는 중요합니다. 예. 궁금하네요. 뭐예요? 아 궁금하네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죠. 그런 게 그래요? 자 그래서 네. 아사코가 안 씻어요. 네. 그리고 안 씻는군요. 화장 때문에 예. 니한테 안 보여주는 거야. 아직 곁을 안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네가 씻고 나와요. 예. 씻고 나오고 나서 아사코가 얼굴을 제외한 예. 다른 부분만 다 씻고 나와요. 예. 목 아래로만 다 씻고 나와요. 예. 정말 여자들은 요물이죠. 아, 그럴 수 있군요. 네. 예. 그리고 나와요. 예. 그래서 서로 잠이 듭니다. 어색하게. 예. 어색하게 잠이 들어요. 어색하네요. 네. 어색하게 잠이 들어요. 예. 새벽녘인가요? 아사코가 웅얼웅얼 잠꼬대를 해요. 네.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뭐라고 뭐라고 해요. 어? 피곤해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아사코가 잠꼬대하는 버릇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뭐라고 해요. 족돌이가 자다가 말고 귀가 이따만해졌죠. 예. 그래서 귀 기울여 듣습니다. 예. 그러다가 호기심이 나죠. 예, 그건 호기심이 납니다. 그래서 말을 걸어봐요. 예. 그런 경험 없어? 잠꼬대 하는데 아 말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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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을 해요. 예 합니다. 네. 아 그리고 이렇게 볼에 손을 갖다 대면은 네. 볼을 긁어요. 아 그래요. 예. 나 저번에 입원했을 때 네가 내 젖꼭지 만졌잖아. 아 만진 게 아니라 아니 저 새끼 되게 이상해. 아 내가 그때 입원했었잖아. 근데 그 좀 병원에 새벽 3시 왔다. 나 자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있어서 이상해서 눈을 딱 떴더니 내 젖꼭지를 막 이렇게 긁고 있어. 아 그거는 이렇게 상황을 설명을 하면은 하지 형, 마요. 아 형 입원. 아 정말 아 긁어준 겁니다. 그걸 왜 남의 젖꼭지를 긁어줘? 아, 남의 다리를 긁어도 안 돼요. 아니, 되게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잠을 안 깨고 그냥 보고만 가려고 네. 하는데 내 젖꼭지가 유혹하더라고요. 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네. 막 옷 다 벗고 더워서 사람 죽겠는데 긁고 있으니까 저는 네. 긁어주고 가려고 그랬죠. 그래요. 예. 네. 그 과잉 친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네. 아사코가 쭈물쭈물 말을 해요. 네. 죽돌이는 잠꼬대 하나 보다. 네. 내 그래서, 것도. 네. 그래서 귀를 막 기울여요. 네. 그러다가 슬슬 말을 걸어봅니다. 예. 그랬더니 대꾸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어? 이거 봐라. 그래서 죽돌이 물어봅니다. 예. 죽돌이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 뻔뻔하죠. 예. 그랬더니 아사코가 To be continued. 아... 네. 어떻게 생각할까? 아, 전 답은 나왔죠? 예, 전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아사코가 네. 같이 여행을 왔다는 자체에서 네. 예. 그 설마 맛보고 싶어요 이런 아, 아닙니다. 아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그렇죠. 예. 친구보다는 한 단계 좀 더 깊숙한 관계를 원하겠죠. 네, 예, 이건 뻔하죠. 호감이 있으니까 같이 왔죠. 자 오늘 배운 거 잠깐 정리해 볼게요. 네. 안 된다. 다메다. 그렇죠. 다메 하지 마. 네. 그런 거죠. 안 돼. 다메. 그렇죠. 그다음에 싫어. 아 그건 네가 하지 말고. 아, 그건 아사코죠. 자 우리 초호기가 예. 싫어. 1번으로요. 야하다. 이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저기 내가 초호기야 싫어라고 했잖아. 좋아가 아니잖아. 네. 뭐 너는 지금 한 걸 완전히 때려 죽여도 이거는 안 돼 이거잖아. 야다. 그렇죠. 좋았어요. 다시 한 번요. 싫어. 일본어로요. 야다. 그렇죠. 아, 단호하네요. 네. 그렇죠. 정말 싫어하네요. 네. 그리고 이것도 초호기 시켜볼게요. 그만해. 야메떼. 그렇죠. 근데 좀 끈적하게 해볼까요? 야메떼요. 아, 예. 애원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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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만해가 아니라 예. 어디가 예 그렇습니다. 예, 뉘앙스가 예, 네, 참, 참. 예. 어떡하면 좋은지 예. 자 그리고 마스형은 네. 때형에서 배웠던 것처럼 일단 동사에서는 마지막 루만 똑 빼고 그냥 마스만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자다 일본어로 뭐죠? 네루 그렇죠. 요것도 두 글자지만 루로 끝났는데 그 바로 앞이 네. 그러니까 에단이네요. 예. 그러면 일단 동사죠. 루만 똑 떼어내고 네마스가 됩니다. 예. 예. 또 하나 해볼게요. 보다 미루 그렇죠. 보다 볼 견자를 써서 미루죠. 네. 요것도 일단 동사죠. 왜냐하면 루 바로 앞에 모음 이루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루 똑 떼고 그냥 마스만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미마스 봅니다. 그렇게 되겠죠. 이런 마스형 어떻게 만드는지 그 때형하고 연동해서 공부하시면 되게 편할 거예요. 그리고 5단 동사는 그냥 이게 더 쉬워요. 그냥 그 마지막 끝나는 거를 모음 2로 다 바꿔주면 되니까. 네, 그렇죠. 이건 특별히 뭐 여러 가지 뭐 세 개씩 나눠서 규칙이 없으니까. 그렇죠. 훨씬 편하네요. 자, 노무는요? 노미마스. 자, 요무는요? 요미마스. 하나스는요? 하나시마스. 그렇죠. 그러니까 뒤 끝자만 모음 2로 바꿔주면 되니까 때형보다는 훨씬 쉽겠죠. 예. 예. 그래서 요거는 입니다인데 마스는 동사 뒤에 붙는다. 네. 요것만 알아두시고요. 데스 앞에는 명사나 형용사, 형용동사가 온다고 하는데 요 형용동사하고 형용사 차이 네.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우니까 다음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아서 한번 정리하죠. 예. 자, 오늘 세 분 중에 친구 따라 벙커 온 분은 딱히 마이크를 거부하시니까 심심하셨을 것 같아요. 계속 보고만 있으면 그러게. 예, 말 한마디라도 하시고 가시면은 증폭시켜서 예. 다 알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예. 뭐라도 얘기해 보세요. 뭐 독도는 우리 땅도 뭐 침대 두 개는 더블이 아니고 트윈이에요. 아 즐거웠습니다. 아 그렇군요. 더블이 내가 네. 더블은 좀 큰 거. 아 그렇죠. 아 그렇죠. 킹 사이즈 그렇죠. 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자 오늘 예. 오늘 예. 침대 전문가를 모시고 예. 어우 잘 되게 잘 아시네요. 네. 예. 예. 오늘 초대 손님으로는요 친구가 되기 위해서 맛을 봐야 되는 예. 맛 전문가 예. 하고 그다음에 맛 선생님 불의 옥잠이라는 예. 것에 반응하시는 예. 식물 성애자 예. 프로토님 예. 예. 그리고 뜻하지 않게 잠자리 전문가 아 침대 전문가 침대 죄송합니다 뉘앙스가 상당히 다르네요 다릅니다 그게 좀 위험합니다 예. 그러네요 예. 침대 전문가하고 잠자리 전문가 이렇게 다르네요 예. 침대 네. 전문가는 예 그렇사하죠 예 알겠습니다를 모시고 방송을 진행해 봤는데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네. 그 외부 분들 모시고 방송을 처음 해봤어요. 저희도 좀 새로웠고 네. 즐거웠습니다만 자 각기 뭐 한마디씩 뭐 소감 말씀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하죠. 네. 재밌었고 되게 고생 많이 하시면서 방송하시는 것 같아서 네, 계속 고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뉘앙스가 묘하네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 딴지 마켓에서 물건들을 사야겠어요? 안 사야겠어요? 저는 열심히 사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셨군요. 아까 그 뭐 말씀 들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사셨다고. 예. 지금 사용하시고 계시는데 아.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우리 아브나이 미용고 광고 듣고 예. 구매를 하셨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뭐 이게 말씀이 네. 자신감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냥 그렇다 그래. 아닙니다. 아 예. 자, 예. 자 우리 식물 선회자님. 아 저도 재밌었고요. 네. 게리온 초호기님이 네. 미모가 굉장히 스고이입니다. 스고이. 아, 예. 잠깐만. 스고이 우리가 안 했잖아. 했나? 안 했지. 스고이를 여기서 배운 거 아니죠? 아니에요. 네. 아니. 표현이 네. 맞는데 네. 저희 그 아브나인 연구에서 배운 표현은 아니죠. 잘 모르겠어요. 동영상 보고 배웠죠. 아, 알겠습니다. 예. 아, 그럼 뭐 1호기는 어떤가요? 예. 그것도 궁금하네요. 사이고. 아, 최고. 예. 한쪽은 스고이, 한쪽은 사이고. 예. 자, 오늘 참 훌륭하지는 않잖아. 아, 예.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예. 재밌는, 예. 그리고 특별한 분들을 네. 모시고
방송을 꾸며봤고요. 다음부터는 이럴 기회가 없겠죠. 왜냐면 이분들 이렇게 그러게요. 당하는 꼴을 보고 예. 신청을 철회할 때. 예. 자, 자신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해 주십시오. 예. 아, 신청 자신 있는 분들이 아니라 그 뽑힌 분들이잖아. 그렇죠. 뽑힌 분들 중에서 신청을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아까 공지 말씀드렸다시피 그 해프닝에서 그 청취 인증샷 콘테스트 그래서 네. 10분이 뽑히면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이 업데이트되면 마감인 줄 아세요? 그래서 그 분들 중에 10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는데 그 선물은 니들이 직접 받으러 와야 돼요. 아, 그렇군요. 예. 출연도 하고 예. 뭐 이러는 거죠. 그리고 자, 됐죠? 아유, 벌써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예. 딴 때보다 일찍 끝났어요. 아, 약 1시입니다. 네. 오늘 늦은 밤까지 수고하셨고요. 저는 러시아 타이 같은데 냉대리의 잠재적 파괴신 마사오였고요. 예, 딴지일보 죽지 않는 돌고래였습니다. 네, 딴지일보 김태용 PD였습니다. 예, 맞다네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다네! この番組は平山ネイチャーのアロニア人、サイドルのソーダスパクル、クレイサックスのヘプニンの提供でお送りしました。幻、真夏の幻。